인천 영광감리교회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노숙인들을 위해 활동해온 복지단체들을 초청해 찬양제를 열었습니다. 올해로 19번째를 맞은 복지단체 초청 달리다굼 찬양제는 난타 공연을 선보인 어린 양의 집과 구원 열차 등의 찬양을 부른 에덴 공동체 등 9개의 복지단체 팀이 참석해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찬양을 불렀습니다. 한편 인천 영광감리교회는 각 시설에게 후원금과 필요한 물품 등을 전달해 이들의 사역을 격려했습니다.